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최상위 리그 K리그 클래식. 오늘은 13라운드 전남과 수원의 경기가 이곳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경기 역시 박찬우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 맞붙어서 수원이 1승 1무, 일단은 강팀의 면모를 좀 보여주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예, 실점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과연 전남 원정에서 수원이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거든요. 자, 슈팅! 네. 오, 예. 자, 수원 블루윙즈의 첫 번째 슈팅이 나옵니다. 오장은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자, 중원에서 공간이 한 번에 열렸어요. 네. 그리고 역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자, 서정진 선수가 준비를 하는군요. 자, 올라갑니다. 자, 헤딩! 오, 오, 이번에도 정대세 선수의 머리에 맞았는데요. 자, 수원이 연달아 두 번의 슈팅을 시도합니다. 역시 그 세피스 상황에서 높이에 있어서는 예, 곽희주 선수하고 이제 곽강서 선수가 있는 수원이 좀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홍철 대 공영선. 자, 아, 페인트 모션 뒤로 네. 내주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잘 올라갔어요. 자, 헤딩 뒤로 빠집니다. 있어요. 슛! 아, 그러나 수비 벽에 맞고 튀어나옵니다. 네. 자, 웨슬리의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웨슬리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고 예. 공영선 선수가 크게 한번 돌아나갔었습니다. 그런 움직임 전방에서의 위치 교환을 통해서 얻어낸 기회였는데 예. 꽤 괜찮게 지금 작동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올려줬습니다. 자, 좀 짧은데 헤딩! 오! 자, 헤딩으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만 골문을 외면합니다. 네. 홍진기 선수의 헤딩이었습니다. 짧게 줬습니다. 서정진 전진 패스 정대세 뒤로 내줍니다. 다시 이어봤습니다. 자. 정대세 왼발 슛! 오! 예, 이번에는 네. 파포스트를 보고 한번 감아차는 슈팅을 시도해본 것 같은데 네. 김병지 선수 정면에 가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대세 선수가 공을 잡자마자 서정진 전진 패스 정대세 오른발 슛! 자, 뒤쪽 있는데요. 자, 네. 자, 김병지 선수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예, 지금 정대세 선수의 슈팅 장면이죠. 자, 정대세 선수는 정말 공간만 열리면 그대로 슈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원의 프렌테 트리콜로의 응원 함성이 아주 강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수원 팬들은 뭐 어느 경기장이든 정말 네. 열정적으로 많은 팬들이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오전 8시에 출발해서 왔다고 해요. 자, 박선영 크로스 올라왔는데 정대세입니다. 뒤로 내주고요. 아, 오장은 오히려 안 좋았어요. 네. 자, 이번에 어떤 판정인가요? 부심에 기가 올라갔었는데요. 자, 공영선 공 간수합니다. 트래핑 좋았고요. 자, 몸싸움 빼냈습니다. 맞았어요. 자, 이종호 박스 안쪽. 자, 카운터 슛! 슛! 아, 끝나가네요. 정성용의 선방. 심동호 선수의 재차 두 번의 슈팅이었는데요. 아, 정성용 대단합니다. 아, 이종호 선수가 어시스트를 잘해줬는데 네. 가운데로 서정진. 네. 서정진 들어갑니다. 오른쪽 측면. 자, 크로스 올려주고요. 오! 자, 높게 갑니다. 다시 뒤쪽. 자, 왼발. 오, 벗어났네요.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자, 후반 시작하자마자 수원 블루윙즈의 무서운 공격이 한번 왔다 갑니다. 홍철 선수의 슈팅이었군요. 네. 추평강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이 네. 추평강 선수가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장신의 공격수기 때문에. 전진 패스 서정진 뒤로 내줍니다. 반대쪽을 봤습니다. 왼쪽 정준현이 막아서고요. 가운데 선택합니다. 자, 오른발 슛! 그러나 막아냅니다. 김병지 선방. 네. 아, 이번에는 완벽히 열렸어요. 조영태 선수가 지금은 일단 잘 파고들었죠. 사실 조영태 선수가 들어갔을 때 선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지금 역시 추평강 선수가 들어가면서 수비의 시선을 조금 유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수원의 선수들이 김병선 슛! 그러나 네. 벽에 맞습니다. 이종민 선수가 찰 수도 있었고 홍철 선수가 찰 수도 있었는데 네. 일단 홍철 선수가 차는 거를 선택을 했는데 계속 오른쪽. 자, 좁은 공간이죠. 자, 돌렸어요. 신동훈. 자, 오른쪽 측면 돌파합니다. 곽광선이 자, 크로스 반대쪽. 박준태입니다. 박준태 박스 안쪽 오른발. 그러나 벽에 맞고 나옵니다. 올라갑니다. 임종은 종지입니다. 자, 차단됐어요. 자, 공격 숫자인데 정대세입니다. 슈팅 정대세 왼발. 아, 그러나 욕심이었어요. 잘 막아냈습니다. 전남 드래곤. 이 장면이죠. 본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네. 들어가는 선수에게 줄 수도 있었고
본인 슈팅을 할 수도 있었고, 다만 근데 지금은 조용태 선수 쪽으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 왼쪽 야금야금 가운데 자 짧게 주고요. 박준태 가운데 있나요? 가운데 가운데로 이종호 왼발. 그러나 정성용 가운데로 가고만은 이종호의 왼발 슛입니다. 지금 2대1 패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받았고 이종호 선수 움직임, 그리고 사실 옆에 홍수학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뒤쪽까지 공이 내려왔습니다. 자, 조금 내려와줘야 돼요. 몇 명은 자 빠졌어. 자 뒤쪽 밀었는데 조금 밀리지 않았나 싶은데 네. 아 상당히 억울한 표정을 짓는 이종호 선수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박희준 선수가 박성... 따라가죠. 예. 그리고 아 글쎄요. 접촉이 예. 예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네. 예. 서정진 선수의 공격적도 저 훨씬 더 확실하게 묶어둘 수가 있겠죠. 자, 예. 자 신동훈 슛 빗나갑니다. 신동훈 선수의 회심의 오른발 슛이 골문을 외면합니다. 네. 권창훈 크로스 올려줍니다. 정대세 쪽 잡아줬습니다. 정대세 돌아설 수 있나요? 왼발 그러나 옆구무를 때립니다. 네. 정대세의 왼발 터닝 슛 역시 권창훈 선수 들어가서 좋은 패스 바로 나오네요. 지금 예. 시점도 괜찮은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대가 70분 넘어섰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선수들이 지칠 때가 됐고 자, 수원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오른발 옵사이드입니다. 아 이번에 일단 전남의 그물이 흔들렸는데요. 네.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만들어줬습니다. 자 돌아섰습니다. 주평강 볼까요? 자 정대세를 선택하는데요. 정대세 박스 안쪽 오른발. 네. 그러나 김병지 정면. 아 정대세 선수 조금 힘이 붙이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권창훈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뭔가 수원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얻긴 했어요. 권창훈이 전진 패스 돌아서지 못합니다. 이승이 차단했습니다. 전남의 역습 박준태 이게 돌파가 됐는데 네. 자 이번에 다시 수원의 공격입니다. 수원의 왼쪽 공격 접어뒀습니다. 슈팅이에요. 그런 펀칭 김병진 선방이 나옵니다. 자 서정원 감독의 교체 카드입니다. 39번 민상기 선수가 들어가고 3번 이종민 선수를 빼줍니다. 아마 지금 이종호 선수 체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 자 박준태 열렸어요. 오른발 슛. 지금은 더 빠른 타이밍에 슈팅이 들어갔어야죠. 그렇습니다. 이전에 각도가 났었거든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박준태 선수의 왼쪽 공격 아주 무섭습니다. 여기서 잡는 순간 이미 각도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박선영의 프리킥. 자 헤딩 다시 한번 슛 들어갑니다. 박준태. 박준태 선수가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전남은 이렇게 해서 8경기 연속 무패가 됐고요. 신예 선수들로 원정에 임했던 수원 K리그 3연패에 빠지고 맙니다.